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세인의 관심과 그리고 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명태균과 김영선 씨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태균과 김영선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 이 지난 12월 말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한 9개월 이상 뭉갰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뭉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전했습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관계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걸 뭉개고 있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과 그 당시에 경쟁관계, 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 김모 검사로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김상민 당시 검사였습니다.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가 출마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사표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게 뭐 출마를 위해서 출판기념회 등등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이원석 검찰청장이 징계를 하라 강력하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김상민 검사가 출마도 못하고 출마했지만 컷오프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와 그리고 김영선 두 사람 모두 다 컷오프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미 김영선 의원은 잘 아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 김상민 후보 현직 검사이면서 이렇게 출마 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직 검사가 명함을 돌리고 출판 기념회를 하고 이러니까, 자, 즉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를 지시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임 의결까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해임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황호나 같은 경우는 자, 이 경찰의 고위층으로 있으면서도 자, 그 당시에 울산 선거 개입에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출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뭐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면 뭐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징계를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그 안에 내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김상민 이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 경쟁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검사 후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민 검사를 뒤를 돌봐주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견제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 김상민 검사를 윤석열 이 대통령이 뭐 지원을 하고 이럴 상황이면 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견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 김영선 씨하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건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김영선을 수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김영선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니까 그래서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김영선 수사를 미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지검 사무국 수사과에 검사가 없는 곳에 이 사건이 배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수사 관련해서 자, 적어도 5선이고 전 의원 김영선 관련해서는 이거는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앞에도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뭐 보고서 수사 기록서 이런 데는 본인이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서 이렇게 수사를 다시 하라 뭐 이거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검찰청 안에서도 조사부장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김영선을 수사를 봐주려는 게 아니고 김영선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바로 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막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런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경합 불리다가 결국은 모두 다 컷오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대통령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원석과 대통령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다. 이원석은 이원석대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 문재인이나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려고 그러는데 속도가 안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원석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단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 밑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거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수사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지금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교체가 된 이후에 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송경호가 부산고검장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원석 그리고 송경호 여기가 특수부 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사단인데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되고 나니까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씌우더라 뭐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자 이 강하게 견제를 하면서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 이 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해 준다 뭐 이러니까 거기에 그 여권 안에 또 검찰 내부 안에 뭔가 이 새로운 기류가 형성돼 있어서 그래서 김상민 검사를 막았다. 그런데 지금 뒤에 이 서정우 변호사가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자 그렇다면 김상민 검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챙기는 사람이냐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뭐 검찰 안에서 그래서 저렇게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고 그럼에도 나간다고 하니까 아예 징계를 해버렸다.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막았던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김영선과 그리고 여기 이 명태균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에 고발됐고 선관위가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다면 그때는 633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 안에 처리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면서 검찰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 또는 자기의 지위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끝까지 말하자면 보복 조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구속했더라면 그 이후에 뭐 지금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터뜨린 걸 보면 정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꿈을 꿨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뭐 악몽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뭐 늦게 가야 된다. 또는 이 사람을 관상을 보는데 그 사람이 관상이 부닥칠 상이니까 빨리 그 사람을 내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 만에 내보냈다는 둥. 자, 그야말로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카드라식에 지금 여기 보면은 강혜경 씨가 직접 본인이 들은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그 핵심은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명태균과 더불어서 김영선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그 결국은 김영선 수사를 막은 이유도 김상민 검사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이 얌전하게 생겨서 뭐 검사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뿌리 깊게 좌파 진영에서 말없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닐까. 자 그러니 이 검찰 내부의 뿌리가 정말 그 탄탄하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좌편향 검사들이 오히려 정치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라 그럴까 결과를 오롯이 김건희 여사의 이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프레임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자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경질에도 결정적인 이원석 검찰총장 경질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에도 이런 영향이 미쳤다 하는 점을 보면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정치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